아니냐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. 장애 가 있어가지고 조금 사전적으로 해서 좀 안 보이는 게 있고, 그리고 모양 자체도 약간 억울하게 생기긴 했어. 얘는 서랍방이고요. 풀네임 콩가루예요. 콩가루? 네. 찐감자고요. 사정이 있어서 임보를 하고 있는 애기예요. 기분이 좋아. 기분이 좋아. Nope. 아저씨, 이리 와보래요. 얘가 저희 집 막내 낮밤입니다. 낮밤아. 나와봐. 낮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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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났어. 저게 인사하는 거야? 화가 났네요.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? 네네. 여기 마셨어. 화를 내고 화학질을 하니까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. 낮밤이 같은 경우에 사연이 좀 있는데요. 새끼 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거를 캣맘분께서 구조를 하셨고요. 입양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사람 손을 타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.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집을 나갔고, 통덫에 딱 잡혀있는 모습의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저한테 좀 되게 가슴이 깊게 박혔던 것 같아요. 낮밤이가 밥을 먹으러 나온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면 낮밤이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? 네, 얘가 나와서 뭐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맛있어. 아이고.